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계속 질문이 뭐 변한 거 있나요? 이거예요. 이슈 또 뭐 있나요? 이런 말씀을 계속 여쭤보는데 뭐 어떻게 시장을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초반만 하더라도 네네. 우리나라 시장 상승 출발을 했었죠. 어제 미국 시장 급등을 한 데 따른 결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 의회 산처의 문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뭐 한 1%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그 정도는? 예, 예. 네, 근데 이제 상승폭이 좀 더 크게 이어가면서 당 초반에 1.4% 정도 더 상승폭을 키웠는데 그 요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매물이 나오다가 이때부터 반등을 줬던 아침에 나왔던 내용은 뭐였냐면 일단은 바이든하고 공화당 상원의원 10명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만나면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만났는데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제 뭐 여전히 1.9조 달러 뭐 통과해야 된다. 바꿀 마음 없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뭐 일부 수정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해서 좀 줄여들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공화당 쪽에서 뭐 생산적인 만남이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분들은 생산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그대로 할 것인지 얼마큼 줄일 것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정치인 보면 정신 답답해요.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고 모든 뭐, 게 뭐 답이 되는군요. 네. 생산적인 뭐 만남이었고, 네. 근데 아직은 합의는 안 됐다. 뭐 합의가 네. 바로 되지는 않을 네. 거니까. 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럼에도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요. 이 시기 때쯤 돼가지고는 뭐가 나왔냐면. 그 중국인민은행이 800억 위안 좀 유지 그 또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12시 정도에 이제 15금리가 급락을 하는 네. 전반적으로 그 내용은 이제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도 일주일물 15금리가 95BP 많이도 어제도 50BP 정도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던 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 이제 2주물 같은 경우도 57BP 빠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정을 찾은 거죠. 7일물이 1% 정도 빠진 네네,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았다라는 점 때문에 이미 반등을 줬고 근데 이제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니까 네.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것도 좀 있고 어제 오늘 뭐 그런 것도 있고 여전히 이제 시장의 변화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상승폭을 좀 축소할 때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다시 전환하거나 뭐 그런 건데 그런 흐름은 좀 없었고. 네. 그러면서 견고한 모습 좀 보인 점이 오늘 특징이었고요. 결국 3,100포인트 넘어서 이제 끝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는 한 3,100선에서의 움직임으로 하나 둘씩 종목별의 지금 동시효과 상황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수급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들어오는데 그 강도는 세지 않고요. 일단은 뭐 네. 매도만 안 하는 거예요 또. 매도만 안 해도 괜찮다라는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괜찮은 거예요. 네. 사실 예전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할 때도 외국인은 그냥 팔지 마. 그것만 있으면 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조금 정도만 팔아.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대로 된다면 또 지수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까요? 일단은 뭐 좀 봐야죠. 위치가 다르잖아요. 예전하고는. 예. 그래도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쉼 없이 올라왔고 지난번 9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까지는 좀 쉬었다가 11월 달에 외국인들 헤지펀드들이 이제 급격하게 끌어올렸는데 그 물량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다가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 좀 보였고요. 팀장님 이거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헤지펀드가 지금 물량을 정리를 했다잖아요. 근데 예전에 유럽계 펀드가 들어온 그렇죠. 걸로 근데 그쪽에 헤지펀드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정리를 한 거로 보는 게 일부 맞나요? 좀 정리를 했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쪽에 56억 불 정도가 최근 들어서 막 출해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그 11월 달에 시장을 뜬금없이 갑자기 끌어올렸었던 네. 그러니까 뭐 백신 개발됐다. 뭐 바이든 행정부가 당선됐다 이런 것들 가지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걸 가지고 유럽 증시를 20% 뛰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15% 이상 뛰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3천이 이제 거의 뭐 넘어섰고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그게 이제 미국 헤지펀드 애들이 보통 그때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게 반도체, 2차 전지, IT 가전, 뭐 자동차. 소위 말해서 대형주죠. 예, 현대차, 삼성전자 대표된 그 섹터. 예. 예, 그쪽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의 흐름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끌어올렸었던 그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12월 말 이후부터 일부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파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게임스탑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게 드러나 버린 거죠. 이제 그거 말고도 더 이제 물량이 나오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만 파는 게 아니라 해외 다른 데도 막 다 팔고 있었네. 네. 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갖다 붙인 건데 사실은 12월 중후반 정도부터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물량 자체가 뭐 크게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